친구들은 산책이 좋다는데 나는 밖이 너무 무서웠어요. 다른 강아지 친구들처럼 주인과 나란히 걷는 산책. 길가에 피어난 불꽃들도 보고 친구들이 남긴 냄새도 맡는 산책. 나는 왜 그런 산책을 할 수 없었을까요? 왜 죽도록 달려야만 했을까요? 이제 무서운 산책은 다 끝났으니까 괜찮은 걸까요? 저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나쁜 아저씨들도 없는 무지개 다리 너머로 왔어요. 이곳은 친구들도 많고 저를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들도 없답니다. 하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온 제가 바람이 하나 있다면 다음에 다시 태어나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주인님을 만나서 예쁜 이름도 생겼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들이 늘 하는 산책도 하고 싶고 풀냄새, 꽃냄새도 맡고 싶어요. 그리고 저를 한 번만 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